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부모한테 버려져 30년간 평생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언제나 제 옆을 지켜주었던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지옥 같던 제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인 제시카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죠. 아빠는 언제나 저에게 손을 올려 제 신체를 망가뜨렸고 엄마는 저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자신 인생을 망쳤다면서 제 영혼을 짓뭉갰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두 사람의 하룻밤 불장난으로 갑자기 생겨난 아이였었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오직 돈 때문에 저를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10살 이전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 매우 충격적이거나 재밌던 일들만 기억이 난다는데요. 저는 제게 기억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던 5살부터 아빠와 엄마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고 있죠. 음식을 제대로 먹은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집은 언제나 더러웠고 바닥에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들로 넘쳐났죠.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팠던 저는 상한 건지도 모르고 아빠와 엄마가 잠들었을 때 몰래 음식을 먹다 하루 종일 배탈이 났던 적도 있었는데요. 아빠와 엄마는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제가 앓는 소리가 듣기 싫다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까지 쳤습니다. 당연히 학교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10살이 다 돼가도록 저는 제 이름도 모르고 글씨라는 것도 몰랐죠. 매번 저는 야 너으로 불렸으니까요. 제대로 된 교육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희망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고 영원히 컴컴한 어둠 속에 살아갈 것 같았죠. 햇빛은 커튼 넘어서 살짝 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암흑 같던 집에 커다란 빛이 내린 날이었죠. 어두웠던 집 문이 강제로 열리고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피해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이었죠. 이들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아이를 방치한 죄를 물어 아빠와 엄마를 감옥으로 보낸다고 했고 저는 모르는 사람 품에 안겨 처음으로 햇빛을 온몸에 받았습니다. 당시엔 감옥이 뭔지도 몰랐고 그저 부모밖에 없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 품에 안기니 덜컥 겁이 났던 탓에 부모님과 떨어지기 싫다고 발버둥치며 울기까지 했죠. 제가 당했던 모든 일이 극악무도하고 무척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나중에 커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유일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인데 나중에 복지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길 감옥에 간 부모님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제 첫 질문에 마음이 무척 아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선생님께 이제 그럼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처음으로 깨끗하게 씻고 예쁜 접시에 담긴 샌드위치와 따뜻한 수프를 먹었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듯 합니다. 하지만 영국 속담 중 once a sheep always a sheep 도둑질도 한번 맛들이면 끊을 수가 없다가 있듯 제가 배운 게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참 많이 쳤죠. 한 번도 제 것을 가져본 적이 없던 터라 복지시설에서 한 개씩 제 물건, 제 음식이 생겼을 때 제 집착 증상은 엄청나게 과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였던지 제 물건에 누군가가 손끝이라도 대면 불같이 화를 내고 때려버렸죠. 청소년기 시절 소소하게 사고를 치다가 결국 학교에서 친구를 크게 다치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매번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던 남자애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저 물건을 뺏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죠. 저에게 엄마 아빠도 없고 거지라서 이런 거 뺏기면 너무 눈물 나겠다라고 옆에 있던 애들과 웃고 떠들더라고요. 결국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는 그 남자애를 향해 이 악물고 달려들었습니다. 걔는 다리에 힘도 없는지 제가 밀자마자 툭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팔을 짚었는지 그만 삐끗해 깁스 신세를 져야 했죠. 결국 학교는 난리가 났고 하필 걔 아빠가 지역 유지라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며 씩씩거리면서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제 보호자를 당장 데리고 오라며 소리도 쳤죠. 결국 복지시설로 전화가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오시던 복지사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학교에 찾아왔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영국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었죠. 저는 비아냥대며 누구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살짝 웃어 보이며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후원자라고 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에게 제게 따로 후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게 누구인지 크게 관심이 없던 터라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복지시설에 돈이나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후원자라고 나선 사람은 학교 선생님과 제가 때린 얘 부모님한테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모습이 너무 웃기기만 했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고개를 숙이다니 비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그 뒤론 볼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사고를 칠 때마다 그 후원자는 매번 학교에 와서 제 대신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렇게까지 하냐며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이 미안하다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 제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던 그 남자애가 저를 계단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다리와 팔이 크게 다쳤고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걷지도 먹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던 터라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있게 됐는데요. 제 병수발을 자처한 사람이 바로 그 후원자였습니다. 복지시설 선생님은 너무 바빠서 못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픈데 혼자 있으려니 조금은 우울하더라고요. 그때 등장한 게 동양인 후원자였습니다. 제가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쳤지만 그 후원자는 제가 싫든 좋든 옆에 딱 붙어 있는다면서 아프니 기운 빼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했죠. 저는 황당해서 이불을 끝까지 뒤집어 쓰고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어버렸죠. 그러던 중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그 후원자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죄라면서 이 아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었죠. 이 사람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울면서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고개를 숙이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저를 정말로 위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서로 핏줄로 이어진 사이도 남이 되는 세상인데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제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는 것이 저도 모르게 위안되고 고마웠던 듯합니다. 저를 위해 유일하게 울어준 사람 때문이라도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기로 결심했죠. 뒤늦게 시작한 공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후원자만 생각하면 이상하리만큼 힘이 나고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렇게 대학교에 세 번이나 낙방하고 변호사 시험에 다섯 번이나 떨어진 후에야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 후원자처럼 남을 돕기 위해선 돈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란 직업이 딱 맞았었죠. 나름 적성에도 맞았습니다. 한때 피해자였던 저는 피해자 편에서 언제나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같이 분노해 주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제 상처를 보듬어준 한 남자와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오랜 기간 머물렀던 복지관 선생님도 초대했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사람, 그 후원자도 함께 초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은인과도 같았던 후원자 번호를 아직까지 저장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제가 먼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제가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선 그 후원자는 언제나 제 옆에 와주었으니까요. 복지사 선생님께 후원자의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선생님은 곤란하다는 듯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후원자가 원치 않았다면서요. 하지만 제 결혼식에 누구보다도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겨우 졸라서 전화번호를 받아냈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은 후원자가 있던 곳은 병원이었죠. 누구 하나 곁을 지키는 사람 없이 홀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할 힘도 없는 듯 보였죠. 그리고 병원 간호사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오면 당신 대신 편지를 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편지를 읽자마자 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제 가족이었던 것이었죠. 후원자 이름은 에밀리. 에밀리는 어렸을 때 멀리 한국에서 입양되어 영국으로 온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돈 때문에 멀리 영국까지 입양되어 온 한국인 이모 에밀리도 피해자가 됐던 것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 멀리서 이모 에밀리를 입양한 후 방치했고 그 뒤 자연 임신으로 생긴 제 엄마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때리고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모 에밀리는 집에서 뛰쳐나왔지만 제 엄마는 이모보다 더 심하고 모질게 당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이모 에밀리를 발견한 경찰은 빠르게 출동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잡아갔고 다시 만난 동생이자 제 엄마는 이모 에밀리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며 두 번 다시 보지 말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이 끊긴 채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동생이 너무 그리웠던 이모 에밀리는 수소문 끝에 저희 엄마를 찾아냈죠. 그런데 제가 똑같이 엄마와 아빠한테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탓만 같았던 이모 에밀리는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저를 거기서 구출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뒤에서 후원해왔던 것이죠. 자신이 이모라는 것을 알면 너무 경멸할 것 같아 밝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10년형을 선고받고 얼마 전 출소했다고 했지만 정작 저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는데 제가 태어난지도 몰랐던 이모 에밀리는 모든 게 자신 탓이라고 저를 30년간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주며 제가 잘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한국 사람이었죠. 저는 편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쾌차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기로 결심했죠. 반드시 제 결혼식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제 사정을 알고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저는 이모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게끔 병원에 요청했고 다행히 차츰 건강이 돌아왔습니다. 최근엔 거동이 가능하게 되신 이모를 모시고 웨딩사진도 찍었죠. 이 세상에 아무도 제 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꽤 오랫동안 제 편이 되어주었던 이모 에밀리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이모가 왔던 한국 여행도 가는 게 저희의 꿈이 되었습니다. 제게 태양보다 더 눈부시고 따뜻한 빛이 되어준 이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